미국 최대의 도시이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도시인 뉴욕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고담시티인데요. 1939년 DC 코믹스의 슈퍼히어로로 등장한 배트맨의 배경은 그 당시 뉴욕을 모델로 만들어졌는데, 시리즈 초반까지만 해도 만화 속 배경이 실제 지명인 뉴욕시라고 지칭되었어요. 하지만 실제 지명을 사용하다 보니 세계관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 뉴욕의 별명인 고담시티로 바꾼 후 점점 독자적인 상상의 도시로 발전시켜왔는데요. 그 후 뉴욕은 배트맨의 암울한 고담시티와는 다르게 미국을 넘어 세계의 수도로 불리는 대도시가 되어갔지만, 1977년 7월 13일 그날의 뉴욕만큼은 고담시티 그 자체였어요. 도대체 그날 뉴욕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년 전 미국 뉴욕에서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해 맨해튼 지역의 상가와 회사들의 전기가 끊기고 공연이 중단되는 등 전기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멈춰섰어요. 이날 정전은 변압기 화재로 인해 발생되었는데, 뉴욕 록펠러 센터 일대를 시작으로 브로드웨이와 웨스트 69가 거리의 식당 네온사인 등 모든 조명이 꺼졌고 도로의 신호등이 빛을 잃었으며, 경찰들이 수신호로 대신해 보았지만 도로는 마비됐고 지하철 운행도 중단됐었죠. 그 시간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은 1시간 이상 갇히기도 했고 7만 2천 가구 이상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지만, 브로드웨이 공연이 취소된 팀들이 곧장 거리로 뛰쳐나와 길거리 공연을 선보이기도 하는 등 나름 낭만적으로 대처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사실 이 정도 정전은 흔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고, 전기가 필수인 현대 문명에서는 발전된 도시일수록 불편함이 커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보통의 해프닝 정도로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날 뉴욕에서 일어난 정전에 주목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정확히 42년 전인 1977년 7월 13일 뉴욕에서 일어난 역사상 최악의 정전 사태로 기억되는 블랙아웃 77 때문이었죠. 왜 역사상 최악의 정전 사태로 불리는 거죠? 뉴욕시에 전기를 공급하는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콘 에디슨 발전소의 벼락이 네 차례나 연달아 떨어지면서 발전소의 전력망이 마비되었고, 그로 인해 뉴욕시로 전기를 공급할 수 없어 정전 사태가 벌어진 것인데요. 하필 정전의 시점이 도시가 깜깜해진 저녁 8시 30분부터 시작되었기에 복구할 새도 없이 도시 전체가 암흑천지로 바뀌고 행정이 마비됐어요.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허공에서 몇 시간 동안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외부로부터 정보를 얻는 몇 안 되는 수단이었던 TV와 라디오가 먹통이 되자 사람들은 더 큰 공황 상태에 빠졌죠. 더욱이 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던 환자들이 정전 사태가 길어지며 치료와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해 죽음에 이르는 끔찍한 일들도 벌어졌어요.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그 당시 열악한 시스템을 고려한다면 대규모 정전으로 인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1977년 뉴욕의 정전 사태가 역사상 최악의 정전 사태로 기억되는 이유는 도시가 암흑이 된 틈을 타 범죄의 현장으로 돌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뉴욕 전체에서 1616개의 가게들이 약탈을 당했고 1037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대형 유통업체인 우러스 본사는 화재의 피해가 너무 심각해 건물을 아예 철거했을 정도였죠. 뉴욕시 브루클린에서는 40여 곳의 가게들의 시민들이 들이닥쳐 있는 대로 물건들을 훔쳐 달아났고, 할렘과 브롱스에서는 소매점뿐만 아니라 대형 백화점마저 약탈당했으며, 도시에 방치되어 있던 수많은 차량들은 도난의 대상이 되었어요. 이날의 정전은 다음 날인 14일 밤 10시가 넘는 시각까지 계속되었는데, 이 때문에 다음 날 주식 거래가 전면 중단되며 그로 인해 뉴욕시가 입은 손실만 1억 5천만 달러에 육박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강간 사건도 속출해 그로부터 9개월 뒤 뉴욕시의 출산율이 급증했다는 뉴스 보도들도 잇따랐어요. 24시간 이상의 혼란 속에 절도와 방화, 폭행 혐의로 체포된 사람만 3,776명에 달했는데, 아이러니한 점은 체포된 이들 중 대다수가 범죄 경력이 전혀 없던 평범한 시민들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평범하게 살아가던 이들이 돌변하여 흉악한 폭도가 된 것일까요? 재밌는 사실은 그보다 12년 전인 1965년에도 뉴욕에 정전이 일어났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1977년처럼 대규모 약탈이나 방화, 폭행 등의 범죄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시민들이 서로 협력해 서로의 불편함을 메워나갔었다는 거예요. 12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1960년대 미국은 북베트남인 베트남 민주공화국과 남베트남인 베트남 공화국 간의 전쟁이었던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으로도 불리는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던 시기였어요. 결정적인 개입 명분은 1964년 벌어진 북베트남 어뢰정 세척이 통킹안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던 미군 축함을 향해 어뢰와 기관총으로 선제 공격을 가한 통킹안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미군은 그전부터 이미 베트남의 군사원조사령부를 창설해 주둔 중이었고, 베트남전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었던 로버트 맥나마라의 회고록에 따르면 홍팀원 사건 자체가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벌인 자작극이라고 밝혔어요.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도 이해하지 못한 채 수많은 살상을 자행한 잘못이었음을 고백한 거예요. 자작극을 벌이면서까지 왜 개입한 거죠?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악의 마수로부터 세상을 구했다는 명예와 함께 그 이상의 부를 동시에 얻었어요. 더욱이 한국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공산화로부터 지켜냈다는 자부심에 한창 젖어있을 시기였죠. 그렇기에 베트남 전쟁 파병 당시 미국 내의 여론은 그리 나쁘지 않은 편이었고, 오히려 파병 찬성자가 훨씬 더 많을 정도였어요. 베트남전 개입 명분을 얻기 위해 조작된 톰킹만 사건과 당시 미국이 이를 정당화하는 데 쓰인 어떤 지역이 공산화되면 인접 지역 또한 공산화되어 간다는 도미노 이론의 영향이 민심에 크게 작용했던 거예요. 하지만 파시즘이라는 전체주의적, 반인륜적 관계에 사로잡힌 명백한 악당이 존재했던 세계 제2차 대전과 먼저 평화를 깨고 침략한 북한과 공산주의에 대항한다는 한국 전쟁과는 다르게 베트남전은 파병된 미군들이 생각하기에도 명분이 없었던 전쟁이었다고 해요. 더욱이 미국은 베트남 공화국군을 철저히 불신해 미군 기지 경비 같은 임무만 주고 전투 임무는 미군 주도 영합군이 떠맡도록 했는데, 남의 땅에서 남의 전쟁에 명분 없이 참여한 이들이 주도하는 전쟁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는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는 미국 내 반전 여론 확대로 이어졌고, 미군은 이 전쟁을 빠르게 종식시키기 위해서 전투를 무리하게 진행시키게 되었는데요. 포병들은 하루 평균 만발 이상을 쏘아댔고, 소총수들 역시 M16 소총을 자동으로 둔 채 난사하는 것이 기본이었다고 해요. B-52 폭격기는 연간 20억 달러를 폭격으로 소모했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고작 베트콩 1,500명 정도밖에 사살하지 못했고, 미 해병대와 남베트남군이 주둔하고 있던 캐산이란 곳에 북베트남군이 포위 공격을 가하며 벌어진 캐산 전투엔 77일 동안 쓰인 폭탄의 양이 무려 12만 7천 톤에 달할 정도였죠. 이렇게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사용했는데, 그들은 북베트남군과 베트콩 한 명을 사살하는데 33만 2천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앞선 전쟁들에서 부와 명예를 동시에 얻었던 미국은 자아도 취한 상태에서 베트남 전쟁에까지 개입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패배나 다름없는 철수를 결정하고야 말았던 거예요. 재정이 궁핍해지자 자연스레 국고를 채우기 위한 증세가 잇따랐고, 때마침 중동에서 벌어진 오일 쇼크로 인해 기름값을 비롯한 각종 물가들이 잇따라 치솟자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여 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치는 등 미국인들의 경제 사정은 전시와 버금가는 상황으로 내몰렸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뉴욕시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안고 있었고, 1975년에는 시 재정이 파탄 직전까지 가는 등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자 미국인들의 삶은 온전치 못했고,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분노는 계속 쌓여가다가 정전 사태라는 돌발 이슈를 만나 폭발하고 말았던 것이죠. 일설에 의하면 정전이 일어났던 7월은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던 때였는데, 집에서 에어컨을 쐬며 시원하게 지내고 있던 뉴욕 시민들이 정전이 되며 더위를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다가 군중 심리에 휘말려 범죄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1970년대 뉴욕은 범죄의 온상이나 다름없었어요. 미국 마피아의 근거지로 본래 치안이 좋지 않았는데 불황이 겹치며 치안이 최악으로 치닫게 되죠. 당시 타임스스퀘어 부근은 포르노 사업과 매춘이 일상화되다시피 한 곳이었는데, 매일같이 수많은 매춘부가 죽어나가는데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을 정도라고 해요. 그렇게 뉴욕은 선진국 최악의 범죄 도시로 악명이 자자했고, 뉴욕의 어두웠던 시절이 많은 영화나 소설의 배경으로 쓰이기도 했어요. 지금의 뉴욕은 어떤 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뉴욕은 배트맨의 배경인 어둡고 암울한 분위기의 고담 시티보다는 슈퍼맨의 배경인 활기차고 밝은 느낌의 메트로폴리스와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뉴욕은 UN 본부가 위치해 있어 세계의 수도로 불리고, 월스트리트가 있어 세계 금융 중심지라고도 불리며, 브로드웨이 덕분에 문화의 중심지로 불리기도 해요. 미국 4대 지상파 방송국 본사가 모두 뉴욕에 있고, 밀라노, 파리, 런던과 함께 세계 4대 패션 위크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미국 최대의 도시인 만큼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인데, 2위인 로스앤젤레스보다 무려 2배나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는 흔히 화이트 칼라 직업군에 아침 겸 점심으로 브런치를 먹고 스타벅스에서 신문을 읽으며 퇴근 후에는 사람들과 어울려 파티를 여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일컬어 뉴욕커라고 부르기도 해요. 실제로 뉴욕엔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처럼 상류층의 사람들도 살고 있지만,
뉴욕에서 태어나 토박이로서 그곳에서만 일하며 살아온 트럼프가 정작 대통령 선거 당시 뉴욕에서 얻은 득표율이 고작 40%도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뉴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상류층들만이 모여 사는 호화스러운 도시는 아니란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뉴요커의 가장 일반적인 이미지는 인상 찌푸린 얼굴로 커피와 도넛 시문을 들고 쉴 새 없이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들은 카페인에 크게 의존하고 말을 빨리하고 성격이 괴팍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심어져 있을 정도로 미국 내 타지역 사람들은 뉴욕을 싫어할 정도란 거예요. 실제로 뉴욕은 20년 이상 인구가 순유출되고 있어요. 해외 이주자들을 제외한 미국인들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1950년대 이후 70년 가까이 순유출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처럼 2000년구 현상이 극심한 입장에서 보기엔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왜 미국 최대 도시의 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있는 걸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뉴욕은 서울보다 우월한 것이 문화생활밖에 없어요. 이는 다시 말해 관광지로서의 뉴욕은 세계 최고 수준일지 몰라도 교통, 치안, 위생 등 기본적인 주거환경은 우리가 상상하는 꿈의 도시와는 거리가 멀죠.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 정착하게 된 이들도 천문학적인 세금과 집 임대료, 생활비 등 버는 것 이상으로 지출되는 금전적 압박에 버티기 힘든 곳이 바로 뉴욕인 거예요. 뉴욕이 배트맨이나 슈퍼맨같이 여러 히어로 영화와 소설 등 각종 예술 작품의 주요 배경으로 쓰이는 이유는 그 정도로 유명한 도시라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영웅이 절실히 필요한 악당의 무대라는 인식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뉴욕이란 도시는 어떤 이미지로 새겨져 있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돼요.